이건 현우 씨가 싫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. 아니 그 부서엔 단풍 씨랑 백호밖에 없는 건가요?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. 이런 얘기를 하면 더 하고 싶지 않네요. 우리 그만 가요. 단풍 씨 참 못된 사람인 거 알아요? 내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? 그게... 알았어요. 미안해요. 내가 속이 좁았나 봐요. 정말 내가 창피하고 나 뜨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. 세상에 고기만 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? 다시 거기 고기 먹으러 갔어?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코박고 먹기만 해? 창피하고 나 뜨거운 건 나였어. 당신 그 미끈지 토끼털인지 그 꼭 걸치고 나왔어야 됐어? 땀은 삐질삐질 흘리면서. 정말 괜히 나왔어. 정말 애들 말도 쪽팔리고. 운전인데 헷갈리게 자꾸 잔소리 할 거야? 그럼 내려 여기서. 알았어요. 차 세워요. 진짜 이 사람이? 차 세우라니까. 나 당신하고 같이 차 타고 가고 싶은 마음 이만큼도 없어. 얼른. 진짜지? 알았어. 제피는 진짜 화났나? 아이고, 그래 봤자지. 열두 세기 전에 다시 돌아올걸? 하나, 둘, 셋. 어? 제피 내가 진짜? 왜 그러고 있어? 옷도 안 갈아입고? 어머니. 왜? 무슨 일 있어? 왜 그래? 이게 뭐냐? 어머니 이 돈 들고 지영이 만나신 게 사실이에요? 아니 그게 아니에요. 저게... 네가 이걸 어떻게 해?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? 예? 나는 다 너를 위해서. 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영이 찾아가서 돈을 주세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지영이를 만나도 제가 만나고 상처를 줘도 제가 준다고요. 아니 누구는 얘 만나고 싶어서 그 애랑 그쪽 집안 사람들 만났는 줄 아니? 그 지영이 고모가 찾아와서는 얘 너랑 지영이랑 회박한 일 가지고 가만히 안 있겠다고 회박을 하는데 그럼 뭘 어째?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? 돈은 뭐고 외박은 뭐야? 너 선현아 그 아가씨가 그렇게 기쁜 사이였냐? 너 선재 너 어디 가 임마? 어? 당신 말이야 어? 당신 무슨 짓을 저지르고 그래 이거야 지금? 무슨 짓을 저지르고 그래 이게 지금? 아빠! 아, 아빠 왜 그러세요? 그만하세요. 다들 왜 나한테 엄마 손잡고 누나들이 갈 때 먹어본 솜사탕 후후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. 아유 유치원 보낼 만하네. 우리 찬이는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. 그러게요. 너 나중에 커서 가수해도 되겠다. 그래. 일찍 오셨네요? 밥만 먹고 온 건데 뭐. 아빠 어때요? 두 분 만나보니까? 뭐가 급해? 좀 안고. 아 그래 수고했다. 애들아 앉아봐. 네. 뭐라 그러셔? 저에 대해서 별 말씀 없으시고요? 우리 수아가 아주 이뻐서 죽겠대요. 정말이에요? 아빠 농담하시는 거 아니고요? 아니야. 우리 수아가 그래도 밖에서 자라나 봐요. 어른들 눈에 들고. 그럼 우리 수아가 누군데? 나차장님도 점잖으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, 언니. 그렇지? 엄마 진짜 어떻게 된 거야? 어? 나 정말 다 후회스러워. 다 선재 그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.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랬는데. 나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? 나도 힘들고 괴로웠어.
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 지영 씨 찾아가서 돈 주고 그랬단 말이야? 몰라! 너도 나한테 뭐라 그런 거 아니야. 다 필요 없어. 다 남편이고 자식이고. 누구는 과부파자인데 너 새 남편 잘 만나서 기부인처럼 사는데 나는 아들 딸 다 잘 키워놓고 남편 다 잘 만들어놓고 이게 뭐야? 내 팔자가 이게 뭐냐고.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. 엄마. 어, 일은 무슨. 어, 지영이가 휴대폰 놓고 나가서 혹시 경숙이 만나나 전화해봤지. 어, 집에 한번 놀러오고. 어, 혹시 저 지영이 연락되면은 집으로 꼭 좀 연락하라고 그래. 어, 어 알았어. 오빠, 지영이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냥 하루 이틀은 더 봐. 그럼 훌훌 타고 들어올 텐데. 터진 입이라고. 말은 잘하는구먼. 너는 제발 좀 주둥이 좀 닥치고 있어. 어? 얄미워가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게. 아, 안녕하세요. 야, 넌 또 뭐하러 와? 아, 지금 지영이가 사라졌다는데 어떻게 알아요?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여행 갔다 온다는 메모 한 장만 남기고 휴대폰도 그냥 집에다 놔두고 사라져버렸어. 미의 말대로 좀 기다려보죠. 친구들한텐 연락해보셨어요? 휴대폰에 친구들 번호 다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? 야! 너 뒷북 때리지 말고 니네 집으로 가. 사람들 심란하게 하지 말고. 아! 혹시 그 자식은요? 아무래도 지영이가 가볼 만한 곳은 그 자식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래! 왜 그 자식 생각을 못했지? 네, 나순자입니다. 혹시 우리 지영이 만나고 있나요? 아니요. 저 이제 지영이 만날 일 없습니다. 뭐? 이제는 만날 일 없다고? 야, 이 자식아! 네가 이렇게 친절하게 말 안 해줘도 우리 지영이랑 끝난 거 다 알거든? 아, 저 보세요. 제가 통화해볼게요. 여보세요. 나 지영이 오빠 되는 사람인데요. 지영이한테 오빠 없는 걸로 아는데요. 먼 친척 오빠인데요. 지금 지영이가 메모 하나 남겨놓고 없어져서 그러는데 혹시 지영이가 갈 만한 곳 알아요? 모릅니다. 그리고 앞으로 지영이 문제로 저한테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모님들께도 그렇게 전해주세요. 이 자식 이거 완전 싸가지네? 말이야? 거길 왜 자꾸 가? 아, 엄마는 지금 지영이가 없어졌대잖아. 얼마나 충격을 받고 괴로웠으면 그래. 나 진짜 그 자식 어떤 놈인지 정말 가만 안 돼 또. 아, 네가 왜? 안 됐긴 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. 아니 어떻게 가만히 있어? 그런 나쁜 자식은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좀 알게 해줘야 된다니까. 대체 네가 왜 나서냐고. 네가 지영이 오빠라도 되냐고. 그럼 오빠나 마찬가지지.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. 삼촌을 떠나서 옛날에 같은 동네에서 가족처럼 지냈는데 어쩜 그래? 난 너 회사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데 나서다가 괜히 사고 칠까 봐 그러지 뭐.